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어? 여기다가 있겠다는 건가요 지금? 송병우 선수 본진의 파일럿은 없거든요 지금? 네. 어. 야. 스타크래프트 준비하면서 가장 정말 네. 그, 가장 정말... 최고의 플레이예요. 송병우가 네. 송병우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플라스마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도적 선수의 지정입니다. 신색 프로토스예요. 자, 이에 맞서는 송병구. 프로버가 예. 먼저 움직입니다. 확실히. 네. 아, 이거 살짝 보고. 아, 예. 저는 그냥 매너 파일런하고 네. 네, 그런 어떤 그 괴롭혀주려는 그런 의도로 네. 볼 수 있겠죠. 네,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어? 여기다가 개표에 짓겠다는 건가요 지금? 송병구 선수 본진의 파일런 없거든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네. 야, 만약에 그런 네. 거 당하면 설... 진짜 굴욕적이죠. 같이? 네. 같이? 네. 어? 야. 네. 야. 야. 제가 스타크래프트 준비하면서 가장 정말 네. 그, 가장 정말... 던진 플레이 최고의 던진 플레이예요. 네. 왜냐면 자신이 같이 보내기 때문에. 네. 어? 정말 두 게이터. 와. 야, 여기 누가 뭔지 누구 뭔지입니까 이거? 완전히 야. 뭐 이거 뭐 예. 네. 박힌 돌 빼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예, 네, 막 그 칠드롭 파일런 네. 같은 거 막으라고 파일런 빌타이 좀 짧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좀 얘가 달라지는 게 원천 봉쇄하지 못하게 되면은 네. 도적 선수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네랄 쪽으로 저런 어떤 그 동작들 때문에 원활하지 않거든요. 곧, 곧 아 공격질러 또 나오죠. 야, 보라색 질러 공격질러세요. 두 개니까 두 개니까. 네. 예, 어쨌거나 지금 흔들었죠. 이미 많이 흔들렸어요. 아, 이거 그 매너 파일런 들어갔고요. 매너 파일런의 상대편 본진의 게이트는 네. 빠른 송병구. 무엇보다도 지금 두 번째 게이트가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쌓이는 거는 송병우 선수의 네. 질럿이 빠르거든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죠? 자, 두 번째 질럿만 나오면 저 질럿 살아야 돼요. 살아서 두 질럿 이거 못 빠져나가게 잡아야 돼요. 네. 아, 질럿 질럿 잡았어요. 네, 네. 송병구의 자원은 쌓이고 도적의 자원은 네. 유니카운트 20인데 거기서 거기에요. 송병구 선수가 다 질럿이에요. 네, 여기서 아무리 내가 자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리고 대표로도 3대 1분만 많이 잡으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본진의 초게이트웨이 생산해가지고 거기다 질럿 방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네. 그 질럿들 가지고 그렇죠. 당장 한 개 없으니까 네. 인구수에서 안 써있더라도 네. 네. 버린 인구수를 질럿 4개가 있으면 8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지상 맵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건데 안선 맵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 중립액을 뚫고 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요. 결국 이 질럿을 생산해버린 게 송병구 선수의 네, 의도된 플레이라 봐야 되겠네요. 아, 깍스로씨까지만 지금 아니, 완전히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 네. 벌릴 수도 있습니다. 도재혁도 지금 질럿으로 할 게 없고 게스트 네. 못 캐면 여 2맵에서 할 게 없거든요. 3맵에서 게스트 두 개 게스트 한 번에 네. 뭐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송병구는 도재혁 선수를 선맵에서 두 게이트에 짓고 질럿 네 개를 뽑고 그 질럿들 내 섬에서 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 멀티의 판단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송병우 선수가 빠른 테크에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적 선수가 수비적으로 가면서 게스 넣고 테크 느려도 아니 예, 처음에 오는 예, 그 공격만 막아낸다면 도적 선수 기회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 해도 지금 리버가 날아오게 되면은 소검 셔틀 리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질럿 갖고 막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그쵸 포즈 찍고 캐논을 좀 많이 깔아가지고 네. 어떤 그 셔틀의 어떤 이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도저. 버텨야 돼요. 일단 이 고비를 네. 넘겨야 됩니다. 도저히 두절 필요 없어. 송병구는요 상대편 네. 넘어올 것도 아닌데 네, 지금 현재 모든 면에서 송병구 선수가 앞서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정상이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송병구 딱따리 네. 경기가 되고 있어요. 네, 게다가 또 예, 리버 딱 나오면은 리버가 아 정말 여유 있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얄밉게 경기를 완벽하게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좀 도발을 해줘야 도재욱 선수도 네. 막고 어떤 역전의 변수를 만들 텐데 저렇게 안정적으로 가버리면 도재욱 선수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전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서 다시 한 번 이거 1타! 아! 이렇게 한 번 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오! 아! 11킬! 막판에 11킬!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11킬이에요. 야,
저 로보틱스 그렇죠 병력 나오건 입어 나옵니다. 도저히 여기서 따라가야 돼요. 자 아드롤리고 있고요. 그냥 가면은 그냥 주저앉는 거지. 태크 싸면서 넣으면 밀리겠군요. 그리고 소원병을 그냥 뜻대로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하이테플러가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양 선수가 모두 일단 뭐 도적 선수가 초기 그게스 자원 확보는 굉장히 늦었습니다만 지금 정도 단계에 와서는 뭐 자원적으로 게스가 부족하고 어쩌고 이런 건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병력을 소모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채워넣는 능력이 도제옥이 아주 압권입니다. 따라잡게 하면 도제옥이에요. 이제부터는 전투를 잘하는 선수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져서 이제는 소급 셔틀을 통한 견제 플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 쪽에서의 조합을 갖춘 사이니스톰을 누가 잘 쓴다든가 이런 그 플레이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보세요. 송병군은 아무튼 초반에 신경전 이후에 거기서 끝내지 않고 확장하면서 병력을 내뽑았거든요. 그렇죠. 나와 있어야죠. 네. 네. 중앙에서 한번 대단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부산 선수도 넓은 위치에서 지금 네. 인구수 차이도 인구수 도적이 더 많네요 이제. 자 템플러 계열 다템이 나왔어요 이쪽은요. 와 옵저버 잡혔는데. 자 마지막 싸움이 네 가장 중요한 싸움이죠. 송병군 리버. 자 리버가 너무 뒤에서 리버가 뒤에서 하지만 리버가 자 이번 싸움이 어떻게 될지. 야 이거 송병군 리버가 왜 안 쏟아 이득 쏘는군요. 자 도재혁의 리버. 아 도재혁 지금 리버 없어요. 리버를 지켰고 확실히 도재혁이 됩니다. 셔틀 리버 컨트롤에 있어서는 송병군 선수가 좋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예, 예. 자 물론 이렇게 싸운 다음에 확장기지가 하나 더 있다는 건 변수가 생겼습니다만 예. 승리했던 송병훈 선수가 이기고 유리하긴 합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3시 멀티가 변수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만약에 저, 예. 여기서 잘 막아내면서 시간 벌고 여기 돌아가면은 도정 선수도 발판이 생길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돼요. 자 예. 3시 멀티 보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전합니까 길 근데 뚫고. 3시 멀티가 살아나서 역전하려면 이거 막는 게 네. 가장 급선무죠. 한타 막으면 되는데 집중합니다. 네, 지금은 시간 없어. 시간 길고 볼레벌 타이거든요. 도적 선수 리버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아, 네 리버가 드래곤자 계속 데미를 주고 아 넓은 데로 왔습니다.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가 사이스템. 자 일단 태워야죠. 일단 태워야죠. 네. 스톱 바로 죽고죠. 네. 질러 리버 사이스톱이 절실합니다. 도적 리버 사이스톱 스톱 누르고 있는 거야. 누르고 있는 거야. 밤인데 추가면 조금에 안 되거든 그러면 아 도저히 없어 이렇게 해서 밀려요. 결국 성병동 리버 쪽으로 여기서 세기를 막는 모습인데요. 리버 쪽으로 리버 아 몰래빅점이 5초만 빨리 개발했더라도 승리의 리버 페이드 성병동 스타리그의 8강 경기 네. 도적 선수 안가품 이거 실패하는 모습인데요. 병력 터졌어. 아 성병훈 템플러 테크 끝났습니다. 왜 성병훈 선수 만나면 굳어지나 도적 네. 선수 도대체 왜 게이텔러스는 네. 성병훈만 만나면 이렇게 네. 따지는 겁니까? 물밑듯이 내려오고 성병훈 선수 네. 힘싸움에서도 도적 선수에게 밀리지 네. 않음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줍니다. 윤정민 네. 치고 질러지게 아니 도대체 성병훈 게이텔러스만 만나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괴수도